네, 전산 영어 두 번째 섹션입니다. 기초 영어 30개에 관한 영어 원문과 번역을 알아보는 건데요. 자, 여기는 30개의 이제 영어 원문과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섹션에서는 특별한 그 전산 용어에 대해서 영어로 된 이제 설명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전산 영어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에 관한 이제 설명들이 단어와 수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이제 번역문이 나와 있는 형태로 30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30개는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보다 좀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고요. 또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주로 그이 용어에 관한 이제 어떤 용어에 관한 영어 설명인가 맞춰라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아도 대충 그 뜻이 어떤 건지 알면 그런 이제 용어에 관한 영어 단어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30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이런 전산 영어에 관한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지문을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에 관한 내용입니다. CRM. CRM 이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괄호로 해서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영어로 쓰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뒤에도 물론 이제 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동일하게 괄호를 열어놓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여기서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CRM은 Consist of the Processes, 어떤 절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Consist of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어떤 거냐면 A company uses to track and organize its contact with its current and prospective customer. 어느 회사가 사용을 한답니다. 어떤 때 사용하냐면 to track. track이라는 게 이제 뒤를 쫓는 거죠. 그리고 organize 어떤 것을 이제 조직화하는 데 쓰죠. 뭐냐면 그 회사가 contact 접촉했던 겁니다. 누구랑 접촉했던 거냐면 그 회사의 current 현재의 고객 내지는 prospective라는 것은 이제 잠재적인 아직은 고객이 아니지만 장차 고객이 될 잠재적인 고객들과 접촉했던 것을 추적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세스의 집합을 CRM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CRM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is used to support these processes. 이러한 절차들을 지원해 주는 데 사용하는 게 CRM 소프트웨어인데 여기 콜론이 되어 있죠. 이제 콜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에 관한 이제 동등한 설명입니다. Information about customers and customer interaction can be entered, stored and accessed by employee in different company depart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M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예, 이 설명한 부분이 콜론 밑에서 보면은 그 고객 그렇죠? 고객과 또는 커스터머 인터랙션 이런 그 고객과의 상호 접촉 이런 거죠. 고객 및 고객의 상호 접촉에 관한 정보들이 이제 can be entered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저장될 수 있고 stored 그다음에 access 접근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By employees, 이제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서 접근되는데, 이 고용된 사람들은,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different company department, 다른 부서에 있는, 종업원들에 의해서, 회사원들에 의해서, 입력될 수 있고, 저장될 수 있고, 또 접근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typical CRM goals are to improve services, provided to customer. 이 전형적인 이제 대표적인 CRM의 어떤 목표는 어떤 거냐면 그 커스터머한테 공급되는 서비스를 improve 개선하는 거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또 뭐냐면 to use customer contact information for targeted marketing. 이게 마케팅을 하는데 타깃을 두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목표와 대상을 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고객의 고객에게 접촉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CRM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위에 본문 중에 나왔던 prospective, 그 다음에 targeted marketing에 관한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번역한 내용이 이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어, 전산 영어는 영어에 관한 이제 독해도 잘 해야 되지만, 독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대충 그 안에 나와 있는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용어에 관한 설명인지를 빨리 알아차리시면, 그 원하는 이제 전산 용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RAM에 관한 용어에 대한 이제 영어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AM, Random Access Memory죠. 그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말합니다. RAM is the same as main memory. RAM이라는 것은 메인 메모리 주격 장소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We can both write data into RAM. 우리는 RAM한테 데이터를 write 쓸 수도 있고 both라고 되어 있습니다. both and read data from RAM. RAM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다. This is in contrast to Rome. 이건 롬하고 대비되는 것이다. In contrast to라고 되어 있죠. 뭐뭐 대비된다. 컴마고 whi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롬에 관한 설명이죠. Which permits you only to read data. 이 롬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읽는 것만을 only to, 그것만을 허용을 하고 있다. 자, RAM은 읽기 쓰기를 다 허용하는데 롬은 읽기만 허용한다는 거죠. RAM is a type of computer memory. RAM은 컴퓨터 메모리의 한 일종인데, 어떤 메모리냐면 that can be accessed randomly. 임의로 접근할 수가 있는 메모리의 일종이다.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이죠. That is, 다시 말해서, any byte of memory can be accessed. 메모리의 어떤 바이트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without touching the preceding byte. 앞에 있는 바이트들을 건드리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마그네틱 테이프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읽으려면 그 앞에 부분들을 다 지나야 되는 거죠. 그거에 비교했을 때 램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RAM is the most common type of memory. 가장 보편적인 그런 메모리의 타입인데, found in computer, 컴퓨터 안에도 이제 발견이 되고요. and other devices such as printers. 프린터와 같은 다른 장치에도 이 메모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These are two basic types of RAM. RAM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타입이 있는데요. DRAM, Dynamic RAM이라고 하는 DRAM하고 SRAM이라고, 보통 Static RAM이라고 하죠. SRAM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The two types differ in the technology they use to hold data.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있어서 이두 타입이 다르다.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그 기술이 이두 개의 DRAM과 SRAM이 다르다는 겁니다. DRAM being the common type. DRAM은 좀더 보편적인 타입이다. SRAM보다 더 보편적이죠. 그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DRAM needs to be refreshed thousands of times per second. DRAM은 뭔말 필요가 있냐면, refresh라고 해서 이제 뭘 자꾸 이렇게 갱신하거나 다시 뭘 일으키는 것을 refresh라고 하는데, refresh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당, per second, 초당, thousand times, 수천 번씩을 refresh를 해야만 됩니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SRAM은 does not need to be refreshed. refresh 할 필요가 없는 게 SRAM이고, 그러다 보니까 which makes faster. 그래서 더 처리하는 게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But it is also more expensive than DRAM. 그렇지만 DRAM보다는 더 가격이 비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oth type of RAM. 이 RAM의 두 가지 타입, DRAM과 SRAM 모두 다 are volatile. Volatile이라는 이야기는 휴발성,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Which means that 어떤 뜻이냐면 it requires a steady flow of electricity, 전기, 꾸준한 흐름의 전기가 필요로 한답니다. To maintain its contents, 내용을 기억했던 내용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꾸준히 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As soon as the power is turned off, 전원이 꺼지는 순간, whatever data was in RAM,
레만의 어떤 데이터가 있던 간에 is lost, 사라져 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몇 가지 수거가 나왔죠. Be the same as, 뭐뭐와 다름없다. Be in contrast to, 뭐뭐와 대비된다. 그 다음에 most common types of, 가장 보편적인 유형. 그 다음에 differ in, 뭐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refresh 이라는 단어죠. 재충전하다, 재생하다 라는 단어인데, 웹브라우저에도 보면 refr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화면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뭐 리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에 있어서 리프레시라는 그런 작업이 있다라고 알려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ousands of times per second of the volatile 이런 뜻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대역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샘플을 하나 더 볼까요? Trojan Ho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번역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제 트로이 목마는 이제 악성 코드 중에 하나 일종인데, 뭐 웜이라든지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악성 코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rojan Horse is full of 트로이 목마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as much trickery as the mythological Trojan horse it was named after. mythologicall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신화, 원래 이제 트로이 목마가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이제 존재인데, 신화적인 트로이 목마처럼 정말 이렇게 trickery라는 게 이제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트로이 목마는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서 이 트로이 목마라는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was named after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The Trojan horse 이 트로이 목마는 at first glance 언뜻 보기에 will appear to be useful software 굉장히 useful software 유용한 소프트웨어처럼 이제 나타납니다. But will actually do damage once installed. or run on your computer. 일단 설치가 되거나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do damage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제 겉으로는 유용하게 보이는데 실제 실행이 되면 손해를 끼치는 거를 트로이 목마라고 한다라는 거죠. Those on the receiving end of a Trojan horse are usually tricked into offering them. 보통 이제 트로이 목마를 receiving end, 받아들이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은 이렇게 tricked into, 이제 속아서 되게 뭘 하게 되냐면 opening them, 그걸 열게 되는 거예요. 왜 속아서 열게 되냐면 because they, 이 트로잔입니다. 트로이 목마들은 appear to be receiving legitimate software. legitimate라는 것은 이제 합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나 or 파일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From a legitimate source, 합법적인 근원지로부터. 그러니까 합법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걸 의심 없이 열게 되는 거죠. 자, when a Trojan is activated on your computer.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 트로잔이 activated, 활성화되게 되면 the result can vary. 그 결과들은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Some Trojans, 어떤 트로이 목마들은 are designed to be more annoying, 좀 더 annoying, 성가시게 하도록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than malicious, 악성이라기보다는 좀 귀찮게 한다는 거죠. Like changing your desktop, 여러분의 데스크탑을 변화시키거나 adding silly active desktop icon, 좀 어리석한 그런 데스크탑 아이콘 같은 걸 추가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악성이라기보다는 좀 귀찮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Or 아니면 they can cause a serious damage, 아주 심각한 데미지,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By deleting files, 파일을 지우거나 destroy information on your system. 여러분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삭제함으로, 파괴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Trojans are also known to create a backdoor on your computer. 여러분의 컴퓨터에 백도어를 일으키는, 만드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도어라는 게 뒷문이어서, 이제 패스워드나 이런 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 안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것을 백도어라고 그러죠. That gives malicious users access to your system. 백도어라는 설명이네요. 악의적인 사용자가 여러분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것을 바로 백도어라고 합니다. Unlike viruses and worms, 컴퓨터 바이러스나 인터넷 웜하고 다르게, 자, 트로이 목마의 차이점이죠. Trojans do not reproduce by infecting other files. 다른 파일들을 감염시킴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reproduce, 일종의 이제 복제한다, 뭐 자기 재생산한다라는 거, 재생산하지 않고 복제하지 않고, nor 또 뭐뭐도 안 하냐면 do they self replicate? 자기 복제도 하지 않고 재생산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웜이나 바이러스는 어디에 감염되면 다른 파일을 또 감염시켜서 자기와 똑같은 걸두 개, 세 개, 네개막 이렇게 자기 복제를 하죠. 트로잔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는 이제 쭉 설명한 다음에 트로이 목마에 관한 부분만 이제 괄호를 비워놓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전산 용어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어떤 건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해 두면, 그 내용 중 일부를 통해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용어를 이제 맞추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뜻도 잘 이해하시고, 또 이런 전산 영어에서 나오는 수거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개를 선정했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 수거들도 친숙하게 익혀서, 여러분들이 그 전산 용어가 영어로 기술되었을 때, 유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